안녕하십니까, 인간자입니다. 스피싱. 네, 현대출 상품 안에서 연락드렸는데요. 고객님 다시 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네, 저희 은행이 진행 중인 상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신 혹시나 잠깐 잠시 좀 있다. 네. 혹시 고객님 혹시는 안정이고 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네. 네, 고객님께서는 이용하시고 계시는 고금리 채무는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고금리 채무를 네, 몇 군데 금융사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죠? 두 군데요. 네, 일단은 네, 진행 도움을 드리겠는데요. 괜찮으시겠죠? 네. 네, 일단 좀 더 이제 만나서 네. 네, 정부 지원 신용 대출에 대한 기존 상황에 도움을 드릴까요? 네. 좀 크게 얘기해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신다고요? 네. 네, 여보세요? 네. 금융사에 지금 금리는 얼마 정도를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죠? 10%요. 아, 10%대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시면은 고객님께서는 네, 방금 전에 두 군데 지금 금융사 지금 고금리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두 군데 다 10%대로 지금 이용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는 20%요. 아, 네, 하나는 20%를 이용하시고요. 네. 그럼 이 10%대로 이용하시고 계시는 금융사는 어디에 그를 지금 이용하시죠? 신탁, 뭐 그런 건데. 신탁 여기 10%대로 이용하시고요. 네. 네, 그럼 20%대로 이용하시는 금융사는 어느 나죠? 사채예요. 아, 네, 20%대는 사채를 이용하시고요. 네. 그럼 고객께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이신가요? 아니면은 직장인이신가요? 사업자요. 아, 사업자이시고요. 그럼 사업자일 경우, 네, 사업은 몇 년간 하셨죠, 이제? 한 10년 했어요. 네, 10년 차. 네, 그럼 고객께서 연봉은 되게 얼마쯤 되시죠? 한 5억 됐나? 아, 작년에 네, 한 5억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네, 일단 고객님 앞으로 이 정도이면은 네, 저희가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 이 상품에 네, 지금 500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한 상품인데요. 네, 고객님께서는 수익이 5억 정도가 되시면은 네, 아마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시면 고객님께서는 지금 현재 네, 필요로 하신 자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한 3억 정도. 아니, 필요로 한 3억 정도 예상하시고요. 네. 아가씨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니, 아가씨들이 다 도망가셨다고요?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그럼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휴직 중이신가요? 아니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러시다면은 네, 그러시면 일단은 고객님 앞으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이 휴대폰 번호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 번호는 고객님 본인 명의로 개설하신 거 맞으시고요? 아니요. 아, 네, 본인 명의로 개설하신 거 아니시고요. 네. 네, 그럼 혹시 네, 최근에 이 번호 가지고 지금 고객님께서는 고객 명의로 네, 대출 신청하시거나 네, 이러신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아, 그럼 오늘 지금 이 대출에 대한 네, 문의 전화는 오늘 제가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고객님께서는 확실히 지금 대한대출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홍길동이요. 아, 홍길동님 되시고요. 네. 네. 그럼 홍길동님 이제 생년월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65년생이요. 네, 65년생. 몇 월 며칠이시죠? 12월 13일이요. 12월 13일.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번호가 고객님 본인 명의가 아니시라는데요. 아니, 고객님 본인 명의로 된 번호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 앞으로 된 핸드폰 번호 없어요. 아, 그러시면 고객님께서는 신용불량자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이용하시는 고금리 채무 때문에 무슨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무결났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그거.
뭐시고요? 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아, 몸이 어디 안 좋으신데요? 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가씨들 다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암이 온것 같아요. 마음이 온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저희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록 삭제를 왜요? 하겠고요. 안 돼요? 예, 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서 지금 네. 보험 자금 받아서 지금 아니, 대출, 뭐, 해준다면서요? 예, 그럼 죄송했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네?